다음 소식입니다.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하라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그 징계를 취소해달라면서 금 전 의원이 재심 신청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그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고 그동안 징계한 적이 없다. 또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한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. 뭐 이런 내용에 모두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이해찬 당대표는 논란을 키우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섰는데 그 같은 자리에 있던 김혜영 최고위원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. 고정현 기자입니다. 강제 당론을 안 지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. 오늘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선 논란을 더 키우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소신파로 꼽히는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옆에서 이번 징계가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보장한 헌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하지만 금태섭 저격수 김남국 의원은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.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도 그 정해진 당론에 승복해서 따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반면 박용진 의원은 강제 당론은 당원 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도 아니라며 부당한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 중진 의원과 다른 초선은 징계는 너무 과하다고 했고 또 다른 중진은 낙천으로 책임을 졌는데 정치적 부관 참시까지 했다며 이건 초선 의원들에 대한 당의 메시지라고 탄식했습니다. 징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조응천, 박용진 의원 두 명을 빼곤 익명에 기댔습니다. 당 대표는 입단속을 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제 이름 걸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대 여당의 현실, 시대착오적 징계 파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. SBS 고정현입니다.